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상사리 한탄강 물리길 은하수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다리가 은하수교입니다. 은하수교는 2018년 6월에 시작해서 2020년 9월 21일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되면서 총 길이 12km에 걸친 한탄강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은하수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순단 계곡에서 트레킹 코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송대소 매표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바위 투성이에요. 여기가 멋진 은하수교입니다. 와, 바위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그냥 앞을 쭉 가로막고 지금 늦은 시간이라 저 혼자 있어요. 오늘 이 길을 지나는 마지막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리에서 빠져나가야 할 듯 합니다. 가는 길이 이쪽이네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엄청나요? 이것이 은하수교인 것 같습니다. 저 위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바로 앞에 철원 한탄강 50만 년 전에 행성된 주상절리들이 산을 바위를 이루고 겨울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쭉 서 있습니다. 이 바위를 타고 제가 여기 은하수교까지 왔습니다. 물이 굉장히 막습니다. 저 위에 유리잔도가 있나봐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하수까지만 부교 이용 가능돼 있습니다. 끝났나봐요. 여기가 은하수교. 여기는 얼음이 다 얼었네요. 아마 이쪽으로 가면 태변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 멋집니다. 여기 태봉대교 은하수교, 여기가 은하수교네요. 자, 이제 태봉교로는 못 가고 여기서 은하수교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중간중간에 서 있는, 놓여 있는 바위들이 꼭 성 같아요. 이 바위도 아주 멋있습니다. 멋지네요. 자, 은하수교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저 다리를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위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가 은하수교입니다. 이제는 한탄강 물위길에서 빠져나와서 은하수교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의 모습이 한탄강의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하수교로 올라왔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입니다.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폭이 굉장히 넓네, 생각보다. 순단 계곡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석정과 성일교 쭉 지나서 은하수교까지 왔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에다가 요 앞에는 유리 잔도가 또 깔려 있어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바닥이네요. 한탄강 은하수교. 은하수교는 한탄강 물류길 트레킹 코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9월 21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180m며 폭은 3m, 아래에서 높이가 50m에 설치되었습니다. 은하수교는 태봉교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은하수교는 송대소 매표소와는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은하수교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철원 한탄강 물리길 트레킹 코스는 순당 계곡에서 보석정을 거쳐 은하수대교와 태봉교까지 8km가 넘습니다. 오전 9시에 개방해서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전체를 트레킹 코스로 잡으시려면 오전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하수교를 보시려면 송대소 매표소에서 매표하시고 500m 떨어진 이곳으로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 듯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